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사실 이게 진짜 라이브를 이게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예, 용기를 내서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정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처음이다 보니까 다른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방송 사고 날 수도 있고, 제가 뭐좀 조작을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특별한 뭐 테마는 정하지 않았고, 게시글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그냥 영양제에 대해서 뭐 상담 같은 거 질문거리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거부터 한번 바로 볼까요? 아, 예. 자, 댓글이 지금 6개 달렸고요. 예. 뭐 항상 좋은 글 남겨 주신 김후라이 님도 글을 남겨 주셨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남겨 주셨는데 순서대로 해야겠죠? 그래도 일단 김은주님은 뭐 별다른 질문 없이 그냥 라이브 방송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 이제 SML님이 이제 초간단 유산균 고르는 법 알려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유산균 관련된 영상 굉장히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좀 어렵다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왜 제품은 추천 안 하고 뭐 어려운 얘기만 하냐. 근데 실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뭐 절대 쉬운 이야기들은 아닌데, 일단은 이분께서 이제 초간단 유산균 고르는 법 말씀하셔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원료명을 보라고. 예, 제품을 딱 봤을 때 원료명이 써 있잖아요. 원료명이 순서대로 써 있어요. 그럴 때 균들이 엄청 많이 써 있어요. 근데 그 균, 실은 저도 균별로의 어떤 게 좋고 그런 건잘 몰라요. 균 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소비자분들이 이제 판단하시기에는 L자가 들어가냐, B자가 들어가냐, 이 정도만 구분하셔도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유산균과 그리고 비피더스균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번 영상에서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지만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대부분, 근데 유산균 하면은 프로바이오틱스라고만 알고 계시죠. 어쨌든 유산균은 L로 시작하고 그 비피더스는 B로 시작하는데, 유산균 제품을 딱 보시고 많이 사용된 균일수록 앞에 쓰거든요. 앞에 사용된 한 다섯 가지 균 정도만 보세요. 딴거 보지 마세요. 다섯 가지 균을 보시고 그 다섯 가지에 B로 시작하는 게 두세 개. 욕심 같아서는 세개 정도? 아니면은 B로 시작하는 게두개 정도 있다. 그거는 이제 비피더스균을 충분히 제공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 원료명을 딱 보시고 처음에 나오는 프로바이오틱스 균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보시면서 L로 시작하네? 얘는 유산균이구나. B로 시작하네? 얘는 비피더스균이구나. B로 시작하네? 얘도 비피더스균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가 비피더스균이 들어있는 거는 일단은 저는 오케이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장균수. 저는 이제 막 너무 많은 마리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고 또뭐 1억, 2억, 이건 너무 또 적고요. 한 20억 이상? 2, 30억 정도만 보장하는 제품이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두 가지 말씀드렸네요. 원료명에서 L이랑 B를 확인하자. 그리고 2, 30억 정도의 보장균수 하루에. 그 정도랑. 그리고, 장용 캡슐. 제가 장용 캡슐 뭐 고르기 힘들면 장용 캡슐 써 있는 거 고르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장용 캡슐. 장용 캡슐 좋고, 또 하나 뭐 제가 영상에서는 냉장 배송 유산균에 대해서 막 그렇게 특별할 게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많이 살아 있는 게 좋으니까 냉장 배송까지 하면 네 가지 정도. 초간단 말씀드린 너무 많이 말씀드렸나? 그 초간단 유산균 고르는 법은 요네 가지 정도. 예, 비피더스균이 몇 가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2, 30억 이상. 그리고 또뭐 말씀드렸죠? 장용성. 그리고 요세 가지만 해도 충분한데요, 굳이 하나 더 고르자면 냉장 배송이 좀더 낫다. 요거는 제가 유산균 편은 지금까지도 영상을 많이 남겨드렸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유산균 관련된 영상을 남겨드릴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죠. 저도 하도 유산균 그러니까 다들
저도 그냥 유산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튼 저도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해드릴 거라서, 어쨌든 SML님은 초간단 유산균 고르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L님 계신가요 지금? 여기. 예. 감사합니다. 예, 체크해 주세요. 예. 다음은 이제 NY팡님.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이 기대만큼 제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비숑프라다님. 예. 라이브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콜라겐 말씀하셨네요. 콜라겐 복용한 지 1년인데 TV에서 의사들이 말한 것처럼 효과를 모르겠네요. 그만 먹을까요? 그리고 아드님이 손에 한포진, 그 벗겨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데 누가 유튜브에서 비오틴 고함량으로 먹으면은 좋다 했는데 그게 맞나요? 남겨주셨는데, 자, TV에서 의사들이 말하는 게 왜 효과가 없냐면 TV에 나오는 의사들은 쇼닥터죠?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콜라겐뿐만이 아니죠. 모든 많은 성분들을 요즘에 테레비에서 예능이나 뭐 그런 정보 제공을 빙자한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의사분들 나오는데 저는 좀 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쪽팔려요. 제가 그렇게 의사분들처럼 공부를 많이 했다 한 상태에서 그런 쇼닥터라고 불리면서까지 이게 TV에 나와야 되나 생각하고요. 어쨌든 콜라겐, 제가 콜라겐 고르는 법 영상 말씀드렸죠? 근데 그 특징이 있어요. 다른 영상들은 다 특정 성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작용 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그 다음에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콜라겐 영상 보시면 그냥 고르는 법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효과가 제가 보기에도 좀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맨날 매일 들어가 보면은 콜라겐 어떻게 골라야 돼요? 콜라겐 어떻게, 그런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먼저 고르는 법만 그래서 찍어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영상에서 뭐 저분자를 해라 뭐 3000 달톤 이하는 3000, 1500, 1500, 300 달톤 다 똑같다, 뭐 의미 없다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콜라겐 효과는 뭐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대단하진 않아요. 근데 또 없진 않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콜라겐이 아무리 조그만 300 달톤 콜라겐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도 또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미노산이 다시 합쳐지지 않는 이상 콜라겐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 몸속에서. 근데 아미노산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니까 효과가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어쨌든 제조 판매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특정 성분이 되게 인기가 많다는 거는 물론 초반에는 업체들의 마케팅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분을 띄워가지고 그거를 팔아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성분이 초반에는 업체들이 띄우지만 이게 한 1년 이상 간다, 이거는 효과가 전 있다고, 있으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구매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보세요. 크릴오일 1년 딱 지나니까 문제 생겨 터져서 이제 내리막길 내려가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그나마 좀 오래 버티긴 했는데, 크릴오일이 이건 진짜 효과가 없는 거고. 근데 콜라겐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 요즘 굉장히 열풍이긴 한데 1, 2년 된 성분이 아니죠. 굉장히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곧 올라갈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피부 보습 관련해가지고 또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NAG라는 성분을 추천드린 영상이 이제 곧 올라가긴 할 건데, 거기서 이제 제가 콜라겐이 과연 어떤 얼마나 효과가 있냐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려요, 그 영상에서. 근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보면은 한 10명? 10분 정도가 이제 콜라겐을 드셨을 때 그중에 효과 보시는 분은 한두 명 정도? 한두 명 정도는 효과를 보시더라고요. 단한 3개월 이상을 드셨을 때. 근데 지금 이제 비숑 프라다님 같은 경우는 1년 드셨는데 효과가 없다, 그럼 그만 드셔야죠. 이거는 콜라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제는 1년 드셨는데 효과가 없다, 그건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더 이상 쳐다보면 안 돼요. 그냥 이 성분은 내 몸에 안 맞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지. 어쨌든 그런 거라서 콜라겐은 1년 드셨는데 효과 없다, 다시는 콜라겐의 콜자도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콜라겐은 효과가 없지는 않다는 거. 한 제가 보면은 10분 중에 한두 분은 3개월 이상 드셨을 가정하에 효과가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의사 아닙니다. 저 약사 아니에요.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에요.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대표로 있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일일이 전화 상담이나 게시판 상담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오래 했어요. 지금까지 한 15,000건에서 제가 이건 거짓말하고 15,000건에서 2만 건 정도 제가 진짜 전화 일일이 다 받고 게시판 일일이 다 해줬거든요. 거기서 나온 것들에서 다 축적된 그런 데이터인데, 거기서 봤을 때 콜라겐은 한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 효과를 보신다.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큐돌이님, 아, 예. 비피도 박테리아 관련 내용도 하시나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아니, 큐돌이님은 저희 업계 사람이에요. 예, 업계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실 때, 그런 SNS 후기 이런 거 말고, 인터넷 상세 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제품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심의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그 심의를 받아야만 인터넷에 올릴 수 있거든요. 그거를 심의해주시는 분이 이 큐돌이님입니다. 큐돌이님. 큐돌이님, 어디 가셨, 안 들어오셨나? 아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없으셔서 이 질문은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오늘 이제 달린 댓글 중에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마그네슘. 김후라이님께서 마그네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그네슘 복용을 고민 중인데, 다들 극찬하고 추천하는 마그네슘이기에 궁금하고, 어쨌든 탈모 예방, 뭐 헤어 영양제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그네슘 미네랄이죠, 미네랄. 미네랄들은 만병통치약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부족했던 사람이 먹으면 몸이 굉장히 체감이 빨리 되는 게이 미네랄 쪽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뭐 부족하지 않죠. 밥잘 먹고 그러면 김우라이님은 마그네슘 왜 드시려고 하는데요?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채팅으로? 이게 무조건 남들이 좋다고 해서 뭐 마그네슘 뭐 그중에서도 뭐 흡수율이 좋다고 해서 킬레이트 마그네슘 뭐 이런 거 찾으시는데, 마그네슘도 여기저기 좋다고 해요. 뭐 눈떨림부터 시작해서 뭐 혈압에도 좋다 그러고, 뭐 마그네슘 먹어도 눈떨림 고쳐지시는 분 많지 않아요. 다세 명이 눈떨림이 있어가지고 마그네슘 먹은 세명다 없어진다 아니에요. 그 중에 한한 명? 아, 세명중한 명도 아니고 한 5명 중에 한명 정도는 개선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큼 그분은 마그네슘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드셔서 효과가 난 거지. 어쨌든, 아, 이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는 월경 증후군 때문에 마그네슘은, 이건 솔직히 제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좀, 예, 제가 뭐, 전 남자고 또잘 모르잖아요, 증상도. 예, 근데, 일단 드셔보시는 건 좋아요. 드셔보시는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막, 다들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냥 나도 먹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절대 드시지 마시고요. 많이 알아보세요. 많이 알아보시는데, 그런 블로그, 뭐 SNS 이런 후기들은 다 그냥 가짜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정보를 찾아서 어디에 물어보시면 좋을까? 뭐 병원이나 뭐 약국이 차라리 낫죠. 그런 거 가서 물어보시기에는. 그런 데서 물어보셔서 마그네슘을 구매하시는데, 구매는 집에 와서 하세요. 약국에 사지 마시고. 집에서 그냥 아무 마그네슘 사시면 돼요. 왜냐면은 뭐 킬레이트 마그네슘 뭐 흡수율 높다. 뭐 다른 뭐 수산화 마그네슘 뭐 산화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뭐 흡수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흡수율이 낮아도 흡수는 돼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내가 마그네슘 먹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꾸준히 먹어야지. 그걸 갖다가 흡수율이 좋은 거 찾는데, 시간 허비에, 뭐 가격 비교에 시간 허비에, 후기 봐 시간 허비에, 그냥 마그네슘 들어가셔서, 물론 저는 제품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는 사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또막 쉽게 고르시면 안 되는데, 마그네슘 골라서 괜찮아요. 킬레이트 아니어도 돼요. 킬레이트 마그네슘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해서 많이 드시면 안 되죠. 정량을 드셔서 이 증상이 과연 나아지냐 이런 것도 보셔야겠고, 어쨌든 꾸준히 드셔야 된다는 거. 뭐든지 마그네슘뿐만이 아니고 영양제는 구매를 하셨으면 다 드셔라. 예, 요즘에 뭐앱 같은 것도 있죠. 뭐 알림 해주는 그런 거 해줘도 되고, 중요한 거는 마그네슘뿐만이 아니고 미네랄 성분들은 이런 만병통치약으로 굉장히 많이들 보여지는데, 후기들에서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 미네랄은 부족하면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탈모 예방, 헤어 영양제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약국에서 파는 탈모 제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비오틴 그게 있는데, 제가 이게 좀저 없어. 저희가 지금 머리 올리면 좀 웃겨서 안 올리는데, 제 머리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많이 먹어봤는데, 탈모는
비오틴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원인을 찾아야 된다. 원인. 유전적 원인이 있다. 그럼 병원 가셔가지고 그 처방약 드셔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몸에 열이 많아서 또 탈모 일어나죠. 그러면 또 뭐 체질적으로 뭐 찬 음식을 드시든 이런 식으로 케어를 해야지. 아 물론 뭐 검은 콩, 이건 뭐 검은 콩이라서 머리가 난다는 게 아니고 콩 단백질 같은 게 이제 좀 필요하긴 하죠. 근데 비오틴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헤어 영양제, 헤어 탈모에는 안 좋을 수 있는데 헤어 그냥 머리에 영양을 위해서 비오틴 먹는 건 좋겠죠. 라이브 채팅에 있는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올려주시면 어차피 지금 댓글 거는 다 끝나서 아, 새싹보리는 그냥 기호식품입니다. 주스. 예. 견과류 4-5가지를 먹으라고 하는데 아 셋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녹차 카테킨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콜레스테롤이 거의 죽기 전까지 떨어져가지고 의사가 제발 기름 좀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견과류를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견과류가 먹으니까 바로 배가 나오더라고요. 살찝니다. 견과류 살쪄요. 견과류 드시고 녹차 카테킨 드세요. 네, 그럼 되겠네요. 네. 체크체크님께서 쿠팡 이런 데서 사도 되나요? 아 쿠팡 사도 되죠. 아직도 인터넷 사이트 뭐 쿠팡 G마켓 11번가 이런 거 굉장히 좀 저급한 제품들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논의 분말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조금씩 사야지. 홈쇼핑에서 판다고 해서 너무 많이 사면 안 됩니다. 홈쇼핑에서 항상 보면은 뭐 세트 구성이 있고 많은 구성이 매진 임박했다고 하죠. 그거 다 제가 사기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고 어쨌든 이 매진 마케팅에 너무 혹하셔가지고 그 논의 이런 거 많이 사시는데 사실 때 조금씩 사시고 집에 너무 많아요 남겨주신 거 보니까 그냥 버리세요. 안 드시잖아요. 안 드시면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새싹보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아까 주스라고 말씀드렸죠? 주스예요. 새싹보리 착즙 분말 저는 일반 분말이랑 착즙 분말 추출 분말이 있는데 일반 분말은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추출 분말도 우리나라 제품이 좀 없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추출 분말로 제품화하기에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겠죠? 착즙 분말이 있는데 주스죠. 착즙 오렌지 주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중 게 생산일자가 중요한가요? 아 제조일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료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원료도 유통기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가 유통기한 원료가 있어요. 그 원료로 오늘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산일자가 중요하죠. 보통 그냥 유통기한에서 2년 빼면은 생산일자가 나옵니다. 나오니까 구분하시면 되고요. 논이나 블루베리는 그냥 과일일까요? 과일이죠. 예. 저는 블루베리가 낫다고 봅니다. 예. 아 논이는 근데 숙취에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또 요새 좀 배가 나왔는데 내장지방에 좋은 다이어트 성분 추천 좀 해주세요. 아 내장지방에 좋은 다이어트 성분은 굶는 거죠. 예, 굶는 건데 굶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녹차, 가르시니아, 키토산 말씀드리죠. 예, 그것만 아 뭐 요즘 시서스 다 좋다 이거예요. 뭐 시네트롤도 좋다 이거예요. 뭐 그린 커피 빈 뭐 여러 가지 뭐 제품 다이어트 제품들 많은데 원래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라. 녹차, 가르시니아, 키토산이 가장 기본이 되는 다이어트 성분들이고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식사 전에 가르시니아, 밥 먹고 나서 녹차 카테킨, 기름진 음식 드시기 전에는 키토산 요 정도만 하셔도 내장지방 이거 제가 자랑이 아니고 저랑 이메일로 상담 진짜 많이 한 여자분 계세요. 그 여기서 이름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녹차, 가르시니아, 키토산 이렇게 드시면서 밥 안 굶고 그분 6kg 뺐대요. 예. 물론 뭐 제가 이메일을 지금 틀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좀 6kg 뺐대요. 예. 그렇습니다. 논이 같은 경우 분말이나 주스 중 뭐가 좀 나아가요? 논이도 분말은 논이를 그냥 말려서 그냥 뿌신 분말이에요. 그건 드셔봤자 아무 안 돼요. 논이 추출 분말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스가 낫죠. 드실 거면은 하나만 더 아 그렇죠. 아 좋은 질문. 똑같은 성분이고 비슷한 함량인데 어떤 건 막 2, 30만 원씩 하고 어떤 건 3, 4만 원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회사의 판매 전략이죠. 가격은 그 회사의 판매 전략입니다. 어떤 회사는 원가에
뭐 천원 붙여서 파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어떤 회사는 원가에 20, 30배 붙여서 파는 회사도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의 태동이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그런 개소주, 흑염소 이런 거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단위가 좀 컸어요. 옛날부터 그 주문하는 기본 단위가. 그렇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업자들도 뭐 글루코사민 같은 거에 무릎에 좋다고 했던 글루코사민 이런 거 병원 가서 처방 받으면 뭐 하루당 뭐한 2, 300원밖에 안 하는 거를 막 2, 30만 원씩 팔았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시작이 자체가 그런 흑염소 이런 탕 이런 좀 그런 건강원 이런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데서 왜약 맞추면 뭐한 박스에 한뭐어 5만 원, 10만 원 하잖아요. 근데 그한 박스만 맞추나요? 두세 개 하죠? 그러니까 이제 2, 3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드셨던 분들한테는 고가 제품이 좀 어필이 됐던 거죠. 효과를 떠나서. 어쨌든 똑같은 성분이고 비슷한 함량인데 어떤 건 2, 30만 원하고 어떤 거는 3, 4만 원이냐면은 2, 30만 원짜리는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구매 안 하시면 되죠. 뭐하러 똑같은 성분에 똑같은 함량이 3, 4만 원짜리 있으면 그거 구매하시면 되죠. 문제는 이제 그 이제 제가 원료를 말씀드릴 때 원료의 종류도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도 원료 종류가 많다고 얘기 말씀드렸고 프로폴리스 원료의 종류에 따라서 다섯 여섯 배 가격 차이가 원료값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건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이 알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질문 하나 올라왔네요. 남성용 여성용 비타민 차이가 큰가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살짝 함량이 다르긴 한데 별 차이 없어요. 물론 좀 다르게 남녀 함량비를 많이 하는 브랜드들도 있긴 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하죠. 석류 콜라겐, 그냥 콜라겐이랑 똑같습니다. 별거 차이 없고요. 아, 제가 꼭 챙겨 먹는 영양제요. 저는 다해서 7가지 정도 먹어요. 7가지 먹는데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먹지는 않고요. 7가지를 그때그때 먹긴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네, 녹차 카테키는 제일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술자리가 좀 많죠? 예, 그러면은 전 녹차가 뭐 다른 분들은 다이어트 때문에 드신다는데 저는 숙취 해소에도 괜찮고 몸에 좀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으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이렇게 슬림한 체형이에요. 슬림한 체형. 그런데 제가 녹차 카테킨을 한 3년 정도 굉장히 고함량으로 먹은 적이 있었는데 거의 매일 먹었어요. 왜냐면 매일 술 먹기 때문에. 근데 3년 정도 녹차 카테킨을 고함량으로 먹으니까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근데 이 위험하다는 게 높아서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아서 위험하다는 그런 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름 좀 먹으라고 의사 선생님이 기름 좀 먹으라고 지금 이 상태에서 기름을 안 먹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그 뒤로는 녹차 카테킨을 끊진 않고 함량을 좀 줄여서 먹고 있습니다. 밀크시슬은 이제 술 먹은 날만 먹죠. 밀크시슬은 예, 술 먹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좀 많이 먹는다 그러면은 술 먹기 전에도 먹고 많이 먹는 건 아니다 그러면은 술 먹고 나서 한번 먹습니다. 실리마린 숙취에 도움 저는 괜찮다고 봐요. 대신에 이제 좀 제가 계속 항상 말씀드리지만 함량. 예, 실리마린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들은 대부분 하루에 130mg밖에 제공을 안 하잖아요. 적어도 한 번에 한 260mg 이상은 드셔야. 근데 저는 술 먹었을 때 실리마린 먹는다면 500ml 이상 먹습니다. 예. 요즘에는 매일 술을 안 먹어요. 왜냐면은 힘들기도 하고, 예. 또 집에 또 와이프와 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와이프랑 집에서 매일 먹죠. 아, 옷. 저는 그냥 한 가지로 입으면 잡스처럼 생각해 주실까 봐 그거 입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 와이프한테 옷 물어볼게요. 예. 많이들 생각보다 하셔가지고, 자, 제 구독자가 지금 2만 명 넘었는데, 제가 특별히 인사 영상을 못 올려서요. 예, 건기남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건기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빨리 20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언제 돼? 어째 아 그런 거 아니고 어쨌든 많이 사랑해 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2만 명 되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자, 실시간 오늘 처음 방송에 왔는데 오늘 실시간 방송이 어땠는지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